영국의 한 마을 농장에서 익명의 아마추어 금속 탐지가는 1257년경 주조된 헨리 3세 금화를 발견했습니다. 탐지기로 10cm 땅 아래에서 금화를 발견했고 경매에서 12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.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1938년 만화책이 경매에서 미화 31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. 1984년 스파이더맨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경매에서 미화 33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. 마블 슈퍼히어로 헐크가 등장하는 최초의 만화가 거의 신품에 가까운 상태로 67만 7천 달러 이상에 판매되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.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한 만화책이 약 490만 달러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 되었습니다.